자, 오늘도 김영찬 씨와 함께하는 와랑와랑 시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은 좀 옷이 심심해졌네요, 드디어. 자, 그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네. 넥타이 매고 쫙 오더니 네. 드디어 이제 전문용으로 좀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니, 네. 그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네네. 목이 너무 조이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급격하게 좀 바꿔 입었습니다. 아, 티셔츠로. 자, 네. 오늘 자. 김영찬 씨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거죠? 네, 아까 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코로나19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제주는 14번째 확진자와 관련해서 접촉된 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전원 음성으로 지금 나왔죠. 그렇죠. 네, 12일 오후까지 밀접 접촉자 이제 140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성 판정은 나왔지만 이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통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별 문제가 없다면 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을 방문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셔서 꼭 진단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발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또 이게 뭐라고 되나요? 불필요한 과도한 비난 네.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죠. 예, 오히려 이분들을 숨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은 갖지만 이제 너무 큰 미움은 주지 않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렇죠. 방법 중에 네. 하나인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들도 서로 좀 지켜야 될 예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뭐 했다더라. 네. 뭐 그런 사람은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라더라. 일종의 이게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네. 확인되지 네. 않은 가짜 뉴스들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를 좀 줄이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면서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네. 네. 이거를 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4.3 특별법 폐기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는 사실 5월 임시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어찌됐든 좀 잘 통과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사실상 폐기 수준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라도 꼭 통과되기를 모든 도민들이 간절히 바랬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당일날 우리 4.3 유족회 뭐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네. 전부 서울로 올라가서 국회로 네. 다 올라갔어요. 네. 네. 부탁하고 막 촉구하고 이랬는데 왜 안 된 겁니까? 일단 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좀 떠미는 모습입니다. 네. 정부의 한 관계부처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신중 의견을 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됐습니다. 그 법안 심사소 위원장은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고 정부 부처 사이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겼지만 이번 회기 내에서는 좀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빨리 또 이 조속히 통과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또 생존 희생자들이 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죠. 고령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막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4.3 유족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서 살아계실 때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네. 2017년 12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2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보니까 정말 모두들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21대 국회에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순서를 또 밟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70년의 기다림. 아, 이게 좀 짧았던 걸까요?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를 기다림이 좀 마음도 아프고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20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도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한 2주 정도 남아있긴 한데 이 사이에 꼭 이 문제가 좀 원활히 풀려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또 만나봐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은 마늘에 대한 얘기를 마늘. 좀 네, 마늘. 해볼텐데 네. 아까 그 저희 댓글로 보니까 더 블루 네. 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너만을 느끼며 너만을 너만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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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만을 너만을 사랑했다 아, 마늘.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역시 우리 김영찬 리포터가 센스가 있네 나날이 마늘 농사 짓기가 진짜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수확으로 기뻐해야 될 때인데 마늘 농가에 이제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 왜냐하면 요즘 가격이 너무 낮아서 네. 밭을 다 갈아엎는다는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네.
산지 폐기한다고. 그렇죠. 네. 이제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라 없는 농민들은 진짜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지중지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진짜 정성들여 키웠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격을 보니까 평당 쳐주는 가격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 예년 같으면 이제 18,000원, 가격이 좋을 때는 2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 15,000원 정도 돼야 생산비를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산지 폐기를 하면서 생산량을 좀 줄이면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왜냐하면 전국 생산량으로 봤을 때 제주만 마늘을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전국 생산량은 17%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마늘 가격이 좋을 때만 보고 이제 너도 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마늘은 많아지고 금액은 떨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또 문제가 더 있는 게 인력 수급입니다. 아, 인력. 인력 수급.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도와주셨던 분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그런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을 못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이게 마늘 농사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어느 농사나 마찬가지지만 마늘 농사도 손이 참 많이 가거든요. 많이 그렇죠. 다 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하루 정도 이제 가서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질 못해요. 그럼요. 그게 힘들어서. 예,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유급 인력 확보에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제주 지역에 이제 전통적인 순으룹 운동도 펼치고요. 행정시, 뭐, 읍면동 농협 등에서 농촌 일손 돕기 인력 운영 창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이제 인건비도 적지 않게 부담이 돼서. 그렇죠. 무상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분들이 이제 더 반기는 그런 상황. 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요. 매년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마늘 농사의 이 그 문제 때문에 공급 과잉 때문에 산지 폐기되는 부분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제주 마늘은 이제 육지 마늘보다 한 발을 앞서서 수확이 됩니다. 5월에서 6월 네, 국내 마늘 공급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제주 농업에서 이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작물을 좀 이제 재배하기 어려운 시기에 농가 소득을 좀 담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격 문제나 인력난이 발생을 해도 마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 있군요. 네, 마늘 농사가 무너지면 이제 제주 농업 전체가 영은세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상황에 이제 마늘 농사인데요. 또 산지 폐기, 또 가격 하락, 농가를 좀 저희 전화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저희가 마늘 생산 농가분을 좀 전화 연결을 해 봤거든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저 마늘 농사 짓고 계신 거죠? 네.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아유, 한 8,000평 정도 했습니다. 8,000평. 한숨을 먼저 쉬는 한숨. 아, 그러니까. 한숨 듣는데 저도 마음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농사, 마늘 농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완전 최악이죠, 맛이. 완전 이제 산 이제 이거 결혼해근에 이거 30몇 년 살아도 폐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 그러면 폐기는 한 어느 정도나 하신 거예요? 저희는 3,000km만 계약 대배를 해가지고 네. 이제 1차, 2차는 자기 계약 물량에 해서 폐기하고 네. 3차는 계약 물량에 관계없이 폐기하는데 그거는 8,010원. 가격이 예, 1차 자기가 계약 물량 한 거는 9,300원 주는데 네. 그냥 3차로 계약 물량 관계없이 폐기하는 건 8,100원밖에 안 8,010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생산비라도 건지려면 한 15,000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네, 8,000원대에 그 산지 폐기를 하신 거잖아요. 3,000km면 네, 3톤 정도를 폐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어마어마한 양을 폐기하신 거네요, 지금. 그 폐기를 해도 가격이 안 좋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마늘을 어떻게 다 일단 뽑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 뽑기는 다 뽑았어요. 아, 뽑아서 말리시고? 예, 말려야 한 열흘 정도 돼야 이제 상인들이 이제 잘라가려고 할지 며칠 만에 잘라가려고 할지 전 모르죠. 이 저
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예. 마늘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소비를 하면 예. 뭐 조금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 스페인산을 육지에 안 심을 때는 가격이 좋았는데 예, 그 예, 이제 예. 스페인산을 육지에 많이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 맵지 않으니까 그것만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덜 매운 품종이 네, 품종이 다르군요. 아 근데 사실은 마늘은 약간 매콤하고 해야 더 효능도 있고 더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제주 마늘이 맛은 최고인데 그 매운 마늘들을 선호를 안 해가지고 그 스페인산을만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되는 것 같아. 육지가 굉장히 많이 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주 마늘은 앞으로 뭐 전망이 없다고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양배추나 야채를 들어가면 전부 다 야채 짓는 사람도 다 망해요. 우리 마늘이라도 마늘이 살아나야 야채 짓는 사람도 살아나지. 우리 네. 마늘이 대정 마늘이 죽어버리면 전부 다 제주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인력 상황은 어떠세요? 인력은 뭐 괜찮아요. 그전에 막 이 마늘 뽑을 때는 그렇다 했는데 담을 때. 그런데 원래는 뭐 폐기도 해버리고 원래 물량도 좀 적은 데다가 폐기해버리니까 인분은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 크다 아직 없는. 아유, 그런 인력의 문제는 뭐 크게 하자면 가격이 좋아야 돼. 가격이 좋아야 된다. 가격이 좋아야 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잠깐 막 전화 통화하는 것만으로 그냥 힘내세요. 네.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 이런 것밖에 사실 할 수 없는 게 더욱더 죄송스러운 네. 마음이긴 한데요. 우리 품질 좋은 예. 대정 지역의 마늘을 더 많이 알리고 또 근본적인 이런 피해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하긴 한 정부에서도 이거를 네. 좀 마늘을 받아줬으면 많이. 정부에서 받는 게 물량이 작잖아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큰 도움은 안 되죠. 네네. 네네. 정부 수매 물량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네. 기운 내시고요. 네. 예예. 예예. 저희들이 마늘 또 제주산 마늘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농민들이 예예. 살아야 또 제주도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많이 기운 내시기 마늘, 바랍니다. 예. 마늘 죽어버리면 다른 것도 다 죽죠. 네네. 개매 맛이. 네. 예. 힘내시기 예예.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 이 또 제주산 마늘을 우리가 좀 더 소비해주고 찾는 것 이것도 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까 저는 그 네. 말씀이 참 와닿는 게 마늘이 무너지면 제주 농사가 무너진다. 그럼요. 이 네.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 농민들의 생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도민들도 먼저 나서서 마늘 농가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들, 고민들, 또 참여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사를 정리해 주신 네, 김영찬 씨. 네. 네. 마늘 많이 먹고 와서 사람 돼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마늘은 매워야. 네. 예. 매워야. 잘 가십니다. 그럼요. 네. 예. 자, 김영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